앞장서 우리 당의 대여투쟁을 총괄 지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인사 말씀을 청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경북 강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대한민국의 심장 이곳 대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회한국당은 그동안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온 이 심장 대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구는 대한민국의 다른 곳과 다릅니다. 일제강점기에 국채보상운동을 앞장서서 했고 6.25 때는 낙구동강 전선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헌법 가치를 송두리째 채 뿌리째 채 흔들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치고 그리고 각종 권력농단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력 비리 한 적 없다.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누란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이곳 대구 경북부터 시작해서 앞장서서 지켜냅시다. 여러분 이제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4대 약정에 대해서 전쟁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약정은 경제 약정입니다. 서민을 피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제한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해서 이제 모든 수치가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위기로 몰리고 이제 최악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고집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학정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안보 악정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는 것을 보면 걱정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월남식 평화협정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해서 걱정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미국에 간 것은 어떻게 하면 미북 정상회담을 제대로 성공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큰 그림이라도 나오게 할 것이냐 해서 갔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요, 이 자유한국당이 한국에서 안보 걱정하면 저 한국당은 색깔론이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서 보니까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걱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놓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 생각이 딱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느냐,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장해제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까봐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섣부른 동전 선언은 결국은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군사훈련의 감축, 그리고 한미동맹의 와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섣부른 종전선언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약정은 정치약정입니다, 정치약정. 무슨 말씀이냐? 이 문재인 정부 오로지 내년 총선 어떻게 할까, 이겨볼까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보 조혜주를 임명해서 선거를,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온통 총선용 선심 정책만 난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적 예타 면제 사업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악정, 비리 악정입니다. 여러분, 김태우 수사관의 말이 점점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오늘 또 다른 보도 보셨을 겁니다. 이제 김태우 수사관 거 특검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혜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리를 덮으려고 그들이 나온 것은 뭡니까? 온통 저희 자유한국당의 역사 왜곡 프레임만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정들, 그들의 비리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끝이 없습니다. 김경수 건 특검을 해서야만 진실이 조금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남은 김경수와 관련된 비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김경수 건 이제 왜 경인선으로 가자고 했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앞에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문재인 정권과 당당히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의 훌륭한 당대표, 훌륭한 최고위원들을 뽑아서 이제 다 같이 함께 싸웁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함께 경제와 안보 지켜냅시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네,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경제와 안보 당당히 지켜내자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당히 지켜낼 각오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